소개받은 이정희입니다. 제가 이틀 전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오늘 첫 번째 외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. 이런 그 뜻깊은 행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는 선거방송 토론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다음에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. 또 대통령 선거가 한 해 연이어 치러졌기 때문에 아주 저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참으로 바쁜 한 해였습니다. 또한 그 재외국민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대선 후보자 TV 토론이 무려 해외 73개국에 중계방송되기도 했어. 또한 특히 그 TV에서 주최하는 다자간, 양자간 대선 후보 토론이 무산됐었기 때문에 저희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그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으로부터 또 다양한 격려의 말씀 또 비판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.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어떤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토론회들 또한 뭐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뭐 또는 학교 또 조그만 어떤 모임 뭐 TV 토론 이런 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토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정치 공동체의 민주정치의 척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 선거방송 토론이 이제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고 또 지금까지 수차례 거쳐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더욱더 개선돼서 이제 좀 더 발전된 그런 선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공정성과 형평이라고 하는 어떤 민주적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또 훌륭한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선거 방송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심포지엄은 18대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을 평가하고 발전하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. 오늘 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좀 거명하고 싶습니다. 우선 박상호, 범기수, 조진만, 또 이재목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. 오늘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. 바쁘신데도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서 신경민 의원, 이상규 의원, 또 지난번 우리 중앙선거방송 토론회에 아주 깔끔하고 중립적인 그 사위를 봐줬던 지금 신동호 우리 저 앵커와 계신데 황상무 앵커다 감사드립니다. 또한 김봉철 교수님, 윤혜진 선생님, 그다음에 우리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박세갑 사무국장님, 또 이정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윤영철, 유춘열 교수님, 또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박종민 교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. 모두 총합해서 우리 한국언론학회의 비장이신 우리 김정탁 교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빡빡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멀리 과천에서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중앙선관위의 문상부 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오늘의 토론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방송의 그 제도를 개선하고 한 단계 높은 토론 문화를 만드는데 큰 계기가 될,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